9월 29일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은 피스 앤 데스라는 게임이고요. 뭐 천국으로 보내든지 지옥으로 보내든지. 예. 오케이. 코리아 하면 될 거. 이거 세팅이네. 아, 옵션 있네요. 소리 좀 줄이고요. 음악 좀 줄이고요. 컨트롤. 천국이 D고 지옥이 A야. 그리고 연옥은 S고 행동은 W다. 오케이. 뭐 해상도 조정 옵션 없네요. 그냥 이렇게 가야 될 듯. 자, 그러면 가봅시다. 뭐지? 천국, 지옥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바로 시작되는 건가? 아, 배고파. 냉장고로 가야겠다. 와, 아무것도 없네. 뭐지? 아하! 배달을 하자. 배달을 시키자. 고기. 돈 주세요. 아, 돈. 네. 돈은 저기 있습니다. 아, 오케이. 일을 하세요. 뭐 그런 건가? 따봉. 좋습니다. 자. 세상의 종말 주식회사에 온 걸 환영한다. 리퍼, 나는 자네의 상사다. 둘러보고 일을 시작해라. 일을 하러 왔네요. 자, 배가 고파서 밥을 먹으려고 돈을 벌러 왔습니다. 시작하자마자 투수 때리네. 아, 내가 언제? 저거 언제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신선한 고기. 내 수염의 분노를 느껴라. 오늘 내 방침은 쇄국 정책이다. 그저 소화되는 과정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멋진 식사를 포기해야겠나? 이건 뭐지? 500?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아, 1주차 파급수수세 플레이. 오늘이 자네의 첫날이다, 리퍼. 자, 망치기가 더 힘든 아주 간단한 일이다. 악마는 지옥으로 가는 왼쪽 승강기로 보내야 하고 인간은 천국으로 가는 오른쪽 승강기로 보내야 한다. 시작해라. 너무 쉬운데요? 너무 쉽고. 아, 잠깐만. 소리를 줄여야겠다는 생각과. 오케이. 아, 이게 잠시만요. 제가 악마를 본 적이 없어서 잠깐 착각했어요. 예, 악마는 저렇게 생겼지. 맞아. 이런 식으로 생겼죠. 좀 나쁘게 생기는 애들 다 저쪽으로 보내면 되네. 이거 어떻게 해? 둘이 잘라야 되나? 뭐 어떻게 하지? 그냥 집으로 와. 오케이, 소리 좀 줄입시다. 뭐야? 신께서도 딱 알고 계셨어. 스페셜 게스트. 잠깐만요. 소리 좀 줄입시다. 소리 한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자, 아, 이런 식으로 하니까 포인트가 쌓였네요. 별로 안 쌓였네. 자, 오케이. 다시 해볼까요? 예. 2주차로 가나요? 아, 뭐지? 일회용 효과 45. 수리. 승강기 고장? 딱 한 번만 바로 수리될 것임. 머리뼈로 구매. 예금. 승리하면 머리뼈 10개를 얻음. 아, 이걸 뭐 사는 건가? 예금? 이거 어떻게 사요? 뭘 사는 거지? 잠깐만. 이게 뭐야? 45개. 일회용 효과? 이게 일회용 효과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이거 산 거지? 내가 예금을 산 거죠? 됐어! 저는 투자를 하겠습니다. 예금에다가. 오늘 다른 리퍼들이 수상쩍은 걸 발견했다고 한다. 리퍼, 그의 악마 주민들을 천국으로 보내려고 루시퍼가 사람들에게 악마의 힘과 뿔을 부여하기 시작했다. 오늘부터 뿔이 있는 건 모두 지옥으로 보내야 한다. 시작해라.
아, 이 불! 오케이, 지옥으로 가시고, 지옥으로 가시고, 천국. 아, 이런 식으로. 아, 굉장히 쉽네요. 뭐, 이렇게 30명만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분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약간 뭐, 단순 노동인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뭐, 불량품 검사하는 느낌이 드네요, 조금. 불량, 양호, 불량. 이 게임 너무 쉬운데? 너무 쉬운데요? 아, A+, 좋았습니다. A+, 좋았구요. 이게 지금 내 돈인가? 돈 쌓이는 건가? 이 정도면 피자 한 판 시켜 먹을 수 있겠구만. 좋습니다. 예금. 승리하면 머리뼈 10개를 얻음. 그리고 시간 60초. 이번 단계가 60초로 짧아짐. 이번 단계가 60초로 짧아지는데 머리뼈 22개를 받치면은 피할 수 있나봐. 그쵸? 머리뼈로 피하기가 있네. 하지만 60초는 충분하죠. 1분이면은 30명 고르는 거는 너무나 쉽다. 전 예금하겠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무기를 쓰기 시작했다. 리퍼 무기라는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오는 것들에게 천국으로 가는 문은 열리지 않는다. 기근놈의 입이 건강에 좋은 음식에게 열리지 않는 것처럼 말이다. 화기든 냉병기든 무기를 가져오는 것들은 모두 지옥으로 보내라. 시작해라. 무기를 들고 있으면은 지옥으로 보내라. 자, 천국 잘 봐야 돼요. 머리뼈도 있을 수 있어. 무기 없죠? 보내고 무기 망치. 자, 보내고. 아! 아! 머리뼈도 봐야지. 뼈도 봐야죠. 무기 천국. 이게 가면 갈수록 많은 걸 봐야 되네. 무기 아이, 다 무기를 들고 있어. 무장 해제. 쟤는 초능력이잖아. 저건 어떻게 해야 돼? 슈퍼맨. 얘는 주먹이 무기인데 어떡하지? 허허, 약간 헷갈리는걸? 주먹이 무기인 애들은 어떡하지? 아, 하나 틀려가지고 A 받았어. 아하. 자, 승진했습니다. 뭐 승진했으면 잘했죠. 너무 그렇게 까지 마세요. 에? 뭐야? 그래서 나에게 굉장한 계획이 있다. 그들에게 수소폭탄을 투하하는 것이다. 그러면 대중들이 헝거게임을 모르게 되겠지. 우리에겐 돈이 필요하다, 리퍼. 에드워드 텔러가 그의 발명품인 수소폭탄을 공유해주기로 했다. 어떻게 생각하나? 수소폭탄을... 요? 뭐지 이거? 머리뼈 150개가 날라갔는데? 저는 찬성? 반대? 아! 아,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거야? 뭐야? 200년 전 나는 바퀴벌레를 죽이는 독성 물질을 발명했다. 하지만 그건 내가 기대하던 바와는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 그 물질은 바퀴벌레를 죽이는커녕 그것들이 더 커지게 만들었다. 지금 그 거대해진 것들이 도시를 파괴하고 있다. 전쟁놈이 할 일을 대신하고 있다는 거다. 나는 이걸 최대한 빨리 처리해야 한다. 내일 나를 위해 일하고 내 평판이 떨어지지 않게 해라. 오케이, 침묵이 너를 도울 것이다, 리퍼. 일이 끝나면 보상이 있어. 뭐 퀘스트 같은 건가? 자, 해봅시다. 처음으로 하는 실수는 용서받을 것임. 빈곤. 고객들이 특징을 한 개씩 덜 가짐. 고객을 하나씩 특징을 덜 가진다고? 글쎄, 이게 더 싸고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어차피 한 번밖에 안 틀리잖아요. 저는 특성이 약간 슬로우 스타터라서 살짝 한 번은 틀릴 수 있어. 근데 그 한 번 이후에는 정말 잘한다. 인간은 평균적으로 5리터의 혈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나, 리퍼? 그런데 그걸 겉에 묻히고 오는 것들도 있지. 하얗고 순결한 천국이 얼룩지지 않기 위해 피로 덮인 것들은 지옥으로 가야 한다. 시작해라. 피
피를 붙이고 오는 사람들은 또 지옥을 보내야 된다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피 묻었죠? 천국, 지옥. 무슨 광선검을 들고 있어. 뭐야. 피. 천국. 피. 뭐야. 꿀. 무기. 코수염. 뭐야. 꿀. 오. 피. 다 지옥으로 가는데? 좋습니다. 예. 자, 완료. 모든 고객들이 나눠짐. 기사 영향력. 요 녀석이 올라갔네요. 아, 이게 영향력이구나. 돈이 아니고 평판? 영향력? 이게 영향력이 높아지면 뭐가 달라지나? 좋습니다. 너는 거둘 것이고 나는 뿌릴 것이다. 우리의 검은 수확 말이다, 리퍼. 이거 뭐 평판에 따라서 뭐 영향력에 따라서 뭐 엔딩이 바뀌거나 그런 게 있나? 자, 수리. 승강기 고장? 딱 한 번만 바로 수리될 것임. 고요. 고객과 경비가 등장할 때 연막이 더 오래 유지됨. 뭐지? 아, 이거 피할 수 있네요. 피할까? 아니, 피하지 마. 굳이 뭐. 아, 근데 뭐 하나는 해야 되나? 아, 그냥 갈 수 있네요. 추위와 강풍을 막기 위해 모자와 머리 보호구를 쓰지만 여기선 그 모자들이 우리의 올바른 결정을 방해한다. 여기 오는 모두가 뿔을 가리는데 모자를 쓸 수 있다. 그리고 뿔은 지옥의 특징이지. 고객들의 모자를 벗겨서 네가 확실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해라. 일을 시작해라. 아니, 뭐 내부로 들어오면 당연히 모자를 벗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쓰셨네요. 지옥. 모자 알아서 벗으세요 좀. 예. 알아서 벗으면 안 되나? 자식들. 아, 벗길 모자가 없네. 이거 가발 아니야? 가발 아니고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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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옥? 아니, 천국. 지옥. 밀지 마. 아, 이준. 가발. 올라가시고요. 정신 바짝 차려. 이런. 이런 이씨. 다들 그 뿔을 숨기고 있네. 좋습니다. 탈모 혐오 게임이라뇨. 승진했습니다. 상급 수습생. 수습생에 상급이 붙으니까 조금 이상한데. 좋습니다. 나는 피로를 알지 못하지만 피곤하구나. 그럴 수 없지만 말이다. 뭔 소리죠? 멋진 식사 후에는 누구든지 용서할 수 있지. 설령 적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놈을 먹어치운다. 개잔이네. 머리가 아프다면 아직 머리가 남아있다는. 무서운데? 오늘 내 방침은 쇄국 정책이다. 오케이. 자, 뭘 사볼까요? 딱히 사고 싶진 않네요. 예. 머리뼈를 최대한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핏빛으로 가득한 날이다, 리퍼. 피가 넘쳐나서 모든 곳을 다 살펴야 한다. 발까지도 말이다. 죄인들이 남긴 피 웅덩이가 바로 그것들이 나쁜 뜻을 가졌다는 분명한 증표다. 그러니 놈들이 가야 할 곳은 지옥이다. 시작해라. 게다가 예기치 않은 재앙에 대비해라, 리퍼. 시간 제한이 있다. 잘 알게 될 거다. 뭐지? 가세요. 아, 바닥에 피 있었어. 아, 이런 피. 무기 아니에요? 무기. 지옥. 바닥 피 없고.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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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 머리 확인 없고. 지옥. 피. 뭐야. 미치과둥이들이 버스를 납치해서 절벽에서 떨어져 버림. 그죠 이게? 뭐야 이게?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 빨리. 어휴, 하나 틀렸다 씨.
새로운 고객. 오늘따라 고객이 좀 많네요. 버스에서 밀어서 그런가? 불귀의 객이 되고 싶은 사람은 나를 부른다. 자, 좋습니다. 예금! 아, 예금 있다. 예금 할까요? 아, 근데 솔직히 하나씩은 틀리는데, 제가 매판 하나씩은 틀리는데 그닥 게임이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예금 할게요. 예, 아직 딱히 뭐 쓸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다 A잖아. A, A뿔 뭐 4.0에서 4.5 평균이 한 거의 4.3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너의 첫 주말이구나 리퍼. 비록 주말 근무지만 오늘 너에게 줄 선물이 있다. 바로 테마의 날이다. 고대 이집트 거주민들을 상대로 지금껏 쌓아온 지식을 써서 일을 잘 처리해라. 시작해라. 뭔 소리지? 아, 네. 뭐야? 이? 뭐, 다 이집트야? 와, 아, 너무 쉬워. 창. 모자 안 벗겨지네? 얘네 모자를 안 쓰고 다니나봐. 피. 모자 좀 써라, 얘들아. 머리가 없네. 어! 아, 미안해요. 지옥을 보내고 싶었어, 그냥. 너무 심심했거든. 그래도 되죠? 휴. 좋습니다. 승진했네요.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야, 수사관 이름부터가 멋있죠? 새로운 고객, 이집트 고객님들입니다. 반가 반가. 하이 하이 하이. 너무 많아. 좋습니다. 잘했다 리퍼. 아주 잘했다 리퍼. 와, 두 개 동시에 땄어. 좋습니다. 어? 뭐 나오나 이벤트? 바로 지금 초고성능 군함이 해적선을 상대로 맹렬한 포격전을 벌이고 있다. 잘 알듯이 난 해적을 좋아한다. 깃발에 예쁜 해골이 있으니 우리 모두 해적을 좋아하지. 하지만 경험이 풍부한 군함 승무원을 상대로 그들에게 승산이 없다. 특히나 이 괴물 같은 배에 타고 있는 수많은 병사들을 상대로는 말이다. 우리가 짙은 안개를 부른다면 나중에 생길 말썽을 미리 막을 정말 좋을 기회다. 그러면 해적들이 포격에서 달아나 살아남을 수 있겠지. 얼마 동안은 말이다. 우리는 그저 헤르메스사의 안개 물약을 사면 된다. 그걸 물에 뿌리기만 하면 걔네 웹사이트에 설명된 대로 마법을 뿌리거든. 뭐야 이게. 아, 싫어요. 아, 살까? 살게요. 예, 훌륭하다 리퍼. 함께 해준다니 기쁘다. 다른 애들 반대하는 거 아니야? 난 싸움을 숭배한다. 저 새 녀석들은 삶의 진정한 의미와는 거리가 멀지 리퍼. 너는 날 위해서 일하진 않지만 내일 나와 일해서 이 세상의 아름다움에 다다라보지 않겠나? 물론 맨 입으로 해달라는 건 아니다. 엄청나게 많은 자존심과 남자다움은 공짜로 받겠지만 말이라다 리퍼. 이 남성성 폭발하는 제안. 예, 한번 해드리죠. 한 번씩은 해드릴게요. 예, 공포 파괴 지금이다. 일이 끝나면 보상 있음. 좋습니다. 자, 유죄. 고객들이 가끔 허술한 감옥에 갔지? 이건 뭐지? 자, 그냥 갈게요. 8주차입니다 아니, 8일차인가? 너의 첫 주가 끝났다. 그 상으로 연옥을 열게 됐다. 사실 수리하려고 지금까지 폐쇄했던 거니까 우연의 일치일지도 모르지. 연옥은 삶에서의 잘못을 깨달은 죄인을 위한 곳이다. 지금부터 너의 고객 발밑에 피라는 죄악이 씻어진다면 그 고객을 연옥으로 보내라. 아이씨, 하나 더 생겼잖아. 아, 잊을 뻔했군. 가끔 평소보다 머리뼈를 더 얻는다는 걸 눈치채지 않았나? 자네의 직감 덕분이다. 아무런 조작 없이 고객을 처리한다면 더 많은 머리뼈를 얻을 것이다. 와우! 그렇군요. S가 연옥이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아, 무조건 피가 지워진다고 보내는 게 아니고. 아, 뭐야 이거. 연옥! 아유, 감옥에 다 갇혀버리네. 연옥! 아, 이렇게 하는 거네. 지옥. 연옥? 왜? 아, 풀이 있었어? 아, 모자도 확인해야지. 아, 어려워 이제. 윌리 아니야 얘?
아, 헷갈려. 아, 지옥으로 가세요. 아, 뭐야 이거. 아, 나 묶인 줄 알았는데. 태양의 역습? 아, 잠시만, 빨리 빨리 나오세요. 아, 지옥으로 가세요. 천국. 천국. 안 닦여, 씨. 지워! 지워! 연호! 아! 머리 안 벗겼어. 아하, 경비가 놀러가버림. 죄송해요, 아저씨. 일부러 안 깬 건 아닌데요. 예. 다시 깨볼까요? 다시 하는 거야, 이거? 신데, 이거 다시 할 수 있나? 아, 다시 할 수 있네. 아, 알았어요, 알았어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제 연옥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연옥 시스템에 대해서 잘 알았으니까요. 한 번 더 안 틀리고 한번 깨볼게요. 천구. 안 지워지네? 아이. 지워. 아, 얘네 헷갈린다, 진짜. 무기. 아, 개 헷갈려. 지옥. 천국.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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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지옥 많이 보내자. 다 지옥 보내. 제발 지옥만 나와라. 아, 어차피 지옥이잖아. 아이, 바보야. 좋아. 집중해, 집중해. 지옥. 연호! 지옥이잖아, 어차피. 연호! 아이, 지옥으로 가세요. 연호! 연호! 아이, 모자 없는데. 지옥. 아, 개 느려졌어. 연호. 아니야, 이것도 적응이 되면 괜찮아질 거야. 아, 하나 틀렸네. 에이네요. 예. 아, 살짝 어렵다. 이제 어려워졌네, 진짜. 자, 이번 단계가 30초. 이거 몇 초 안에 깨는 거예요? 몇 분 안에 깨는 거지? 나 아직 시간은 그렇게 쪼달려 본 건 없는 것 같은데, 좀 천천히 할까? 굳이 급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 권위. 선택된 기사에게 영향력 추가. 죽음의 기사는 기본적으로 선택됨. 권위? 이거는 좀 살만한데? 권위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높아지면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온 정성을 다해 피조물의 내세를 돕는다. 사람들은 필은 피로서만 씻을 수 있다고 믿지만 우린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것이다. 만약 고객에게서 피가 지워질 수 있다면 연옥으로 보내라. 시작해라. 아우! 아, 할 게 더 많아졌어. 아, 지옥. 머리. 아, 예. 아씨, 개어렵네 진짜. 뭐야, 전화는 뭐야. 안녕하신가 리퍼, 나는 내 상사다. 자네는 똑똑하고 이제 일에 숙달됐으니 신참 하나 정도는 전화상으로 도울 수 있어야 된다. 그게 자네 임무고 좋다 싫다 따질 문제가 아니야. 일단 해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이다. 날 실망시키지 마라. 또 보자꾸나. 여보세요, 신입사원입니다.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을 때마다 당신의 의지에게 상황 설명입니다. 손을 들어요.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이자를 연옥으로 보낼까요? 아니, 지옥으로 보내야지. 연옥. 연옥. 천구. 연옥. 무기. 지옥. 아이씨, 전화 그만해. 아니, 여보세요, 리퍼. 고객의 오케이. 포켓몬 고르라고 있어요. 칼린카를 부르고 있어요. 인상을 찌푸려요. 천국으로 보낼까? 예. 지옥. 무기. 꿀. 연옥. 꿀. 연옥. 어우, 깜짝아. 아씨. 아, 또 버스 납치했어. 아니, 안녕하세요. 연옥으로 가세요. 자, 반갑습니다. 지옥으로 가시고요. 아, 뿌리 계시네요. 예. 연옥으로 가시고요. 자, 연옥. 천국. 지옥. 천국. 연옥. 아, 뭐지?
아, 무기. 꿀. 연어. 아이씨. 휴. 아, 힘들었다. 아, 신입사원 뭐야? 무슨 포켓몬고를 하고 있는 걸 왜 알려줘? 평등하게 나누는 자. 야, 난 평등하다. 대법관이죠? 머법관. 좋습니다. 야, 1660 됐어. 죽음은 피할 수 없다. 아니, 근데 이거 점점 이게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는데 지금 몇 주째까지 있는 거야? 이거 아직 초반 같은데? 나중에 가면 뭐 별의별 거 다 나오겠는데? 어렵다. 나중에 진짜 이거 써야 돼. 안 쓰고는 못 깰 것 같아. 어, 커피 마시고 싶다. 여기 커피 있어요. 통제불능. 승강기와 경비가 천천히 움직임. 저런 게 다 있지? 자, 한번 해볼까요? 무기가 언제나 해로운 것만은 아니다, 리퍼. 언뜻 보기만 해서는 잘 모를 때가 가끔 있지. 지금부터 누구든지 소나기에서 무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자는 연옥으로 보내자. 아, 무기도... 아, 무기도 무력화 시키면은 무기를 이제 내려놓으면은 연옥으로 보내래. 클릭할 게 하나 더 늘었네. 지옥. 지옥. 뭐 들고 있는 거예요? 지옥. 연옥. 연옥. 지옥. 지옥. 전화 왔다. 여보세요, 리퍼. 특이한 손님 때문에 제 흐름이 깨져버렸어요. 도움이 필요해요. 머리를 긁적이고 있어요. 화상 자국이 잔뜩 있어 슬퍼해요. 아니요, 지옥으로 왜 보내? 아, 저 허접이야, 쟤? 저거 지옥으로 왜 보내? 좀 까다로운데요. 저에게 연필을 줬어요. 코를 파고 있어요. 주머니에 손을 넣었어요. 미쳤어! 코 판다고 왜 지옥으로 보내려고 해. 예. 판박 웃음을 줘요. 흥미를 잃었어요. 부활을 요구해요. 뭐야? 아니, 저딴 걸 물어봐. 아이, 가끔 이게 잘못 누르네. 아, 전화 좀! 웃긴 고객이 있어서요. 아, 왜 그래? 저 왜 저러지? 아, 무기 맞다. 포기할 수 있지. 아씨! 안 돼, 이제 틀리면 안 돼. 침착해, 침착해. 시간 많이 남아있어. 시간 언제 끝이냐. 너 BGM이 한번 끝났는데? 이씨! 빨리 지옥으로 가세요. 뭐예요? 연옥으로 가시고요. 천국으로 가시고요. 왜 뿌리 썼어? 아, 다시 해야겠다 이거. 아, 이거 신입 때문에 이게 잠깐만 지금 1분 30초 좀 넘게 썼거든? 다시 하죠, 다시. 워워 진짜. 아, 진정할 수 없어요 지금. 신입사원 때문에 개빡쳐가 한번 얼차려 줘야겠는데요 진짜. 아니, 뭐 배워온 게 없잖아. 훈련소 안 갔다 왔나 걔는? 예, 이야기 해보세요. 하하하, 멋지군.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고 있나? 연합국이 연방국과 휴전 조약을 맺기로 했는데 우리에겐 이득이다, 리퍼. 서로 간의 갈등을 멈추면서 전쟁놈은 일거리가 없어지게 되지. 선배님, 잘 모르겠지만입니다. 아이씨, 뭘 배운 거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어마무시한 별똥별이 바로 그 지역을 날아가고 있다. 핵미사일인가? 재앙은 항상 즐겁기 때문인가 이 별똥별을 멈추라고 제안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최대한 늦게 떨어지도록 해야 한다. 왜냐하면 평화협정이 체결될 뒤에 이 별똥별이 떨어지게 하고 싶으니까. 뭐야 이거. 이 멋진 쇼의 앞좌석 티켓을 구매할 의향이 있나? 기부금은 시간 팽창을 만들기 위해 크로노스에 전달될 것이다. 살까? 님들 살까요? 이거 하면 영향력이 다른 데서 올라가네. 네 솜씨를 한 번도 의심한 적 없다, 리퍼. 나는 상관한테 좀 이쁨을 받아야겠어. 좋아. 딱히 나한테 손해나 뭐 득이나 뭐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자 이거 삐뿔 좀 보기 싫거든요. 적어도 A는 받아야지 그쵸? 자 금방 깨니까요. 금방 해볼게요. 실수만 안 하면 돼. 실수만. 지옥이야. 연옥이야. 지옥이야. 천국. 지옥. 무기를 떨고 오셨네요. 연옥. 뿔. 연옥. 지옥. 말해. 주민등록증을 보여줘서 슬퍼했어요. 예, 천국으로. 연호? 아, 깜짝아, 씨. 독립전쟁은 또 뭐야, 씨. 언제 쪽이야, 이거? 배경이 언제죠? 모자 없죠? 지옥. 뭐야, 이거? 오케이. 왜 이렇게 천국이 많아? 연어 지옥? 끝났나? 연어! 헷갈려 씨. 예예 말하세요. 오버워치 팬이에요. 지옥으로 보내! 아니야 보이스 채팅 내역을 좀 들려주면 지옥으로 보낼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는데 그쵸? 업무 끝. 새로운 고객 남북전쟁에 그 참여한 분들 참전자들이 이제 새로운 고객으로 나타났고요. A+를 받았습니다. 자 좋습니다. 권위 나왔다. 선택된 기사에게 영향력 추가. 오케이, 삽시다. 자 그리고 여기 11번째 누군가 수준 낮은 드라마나 보고 있는 게 뻔하다 리퍼. 왜 이런 지옥의 특징이 이렇게나 알기 쉬운지 모르겠다만 빨갛게 빛나는 눈을 가진 피조물을 본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옥을 보내. 빨갛게 빛나는 눈? 저렇게? 이것처럼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 오케이 그럼 시작해라. 공중전화가 그게 아니거라. 공중의 대의가 날 기다리고 있거든. 안녕하세요. 야, 클릭을 빨리 해야겠네. 클릭을 빨리 해야 돼. 클릭 오토 마우스 쓸. 허허. 와우. 눈 빨간 거 봐. 아이씨. 지옥이에요. 네. 석양을 기다리고 있어요.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무기를 소지하고 있어요. 아니요. 지옥. 십자군이야 이번에? 십자군 전쟁이야? 안녕하세요. 네. 뭐야? 피가 안 닦여요? 무기를 안 내나요? 올라가세요. 연옥으로 가시고요. 눈이 빨개요. 연옥으로 가세요. 연옥이에요. 끝났다. 천국이요? 말해봐. 담배가 있냐고 물어봤어요. 다 부활을 요구해요. 한방 웃음을 지어줬어요. 천국으로 보내. 연옥 지옥. 아이치 맥클이 아니야 저거. 지옥으로 보내버려. 됐다. 새로운 고객 십자군 고객들이죠. 반갑습니다. 한번 틀렸네. 이런 좋습니다. 근데 뭔가 익숙해지니까 할만하네요. 살짝 가끔 이제 손가락이 꼬이는 경우가 있긴 한데 한 번쯤이야 뭐. 자 됐습니다. 이상한 전화가 온. 뭐야 이거. 모두에게 죽음을. 재앙이 발생. 뭐야 재앙이 발생하면 좋은 건가? 테마의 날을 제외한 2주차 근무일부터 가능. 재앙이 발생하면 돈을 많이 버나? 애매하네. 모르겠다. 그냥 해야겠다. 터무니없는 소리 같지만 천국에서의 반발이다. 날개가 천국의 상징이 되었다고 생각하나?
절대 그렇지 않다. 하얗게 빛나는 눈이야말로 그 상징이다. 뭐 날개도 빛의 고리도 천사의 것이긴 하지. 그렇다 리퍼, 오늘부터 맑고 신성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눈을 가진 모든 피조물은 천국으로 간다. 아 걔 헷갈리잖아요. 그럼 무기를 들고 있어도 눈이 하얗으면 천국으로 보내라는 거야? 시작. 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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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연호가시네. 근데 만약에 그럼 악마가 눈이 하얗으면 어떡해? 그래도 천국 보내야 돼? 그건 좀 아니지 않나? 맥크리하이? 그런 일은 없겠지? 어? 눈이 하얘. 안녕하세요. 여기는 배급사 갸우뚱토끼입니다. 기아의 게임권으로 전화주셨죠. 유감스럽지만 저희는 배급을 원하는 기아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뭐지? 어? 리그 오브 도타? 리그 오브 도타는 뭐야? 리그 오브 레전드랑 섞인 건가? 안녕하세요. 도타 좋아하시나봐요. 지옥으로 가실까? 아! 연호! 오! 어, A 눌렀는데 키보드가 씹혔어. 다행이다. 키보드 안 좋은 걸 쓰길 다행이다. 자 연호. 연옥이에요? 연... 와! 좋은 날입니다 리퍼. 청백해요. 춥다고 불평해요. 천국으로 가세요? 어 천국?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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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도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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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러워 호두놈들. 안녕하세요. 오케이. 화상 자국이 있어요. 거대한 뿔이 있어요. 연옥으로 보내야지. 아 지옥으로 보내야지. 뿔이 있는데. 어 하이쿠. 어 피로 덮여 있어요. 아 피로 덮여 있는데. 천국. 지옥. 아! 어 뭐야? 어 참. 어휴. 뭐지? 오케이. 평등하게 나누는 자에서 심판관이 되었습니다. 예. 심판관. 뭔가 좀 듣기 좋아졌네요. 심판관. 리퍼. 가난한 지방에선 인간들이 기근으로 죽어가고 그와 동시에 부유한 지방에선 인간들이 과식으로 죽는다. 우리가 그들을 평가할 순 없지만 사망률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지. 뚱보 형제들 소시지 공장은 생산 기준을 초과한 양의 지방이 함유된 소시지를 생산하고 있다. 우리가 나서서 사람들에게 진실된 정보를 보여주려면 제품 라벨을 바꿔치기 해야만 한다. 아마도 사람들은 구입을 중단하고 기근놈은 지방을 잃진 않겠지. 어떻게 생각하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병장님 말이 맞습니다. 좋아요. 퀘스트 줄 사람 없나? 오케이. 사람이 아니죠? 자, 재앙 중에 하는 실수는 용서받을 것임. 이번 단계가 30초로 늘어남. 아니 난 안 살 거야. 돈을 아낄 거예요. 이번엔 A플러스를 받아보자구요. 받아보자구요. 훌륭해. 그래. 리퍼 멋진 소식이다. 오늘 사람들이 글씨를 발명했다.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인쇄한 것이 성경이다. 잘 알고 있겠지만 신성한 책이지. 간단히 말해서 새로운 규칙이다. 성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는 자들은 성스러운 책의 관습에 의거 천국으로 갈 것이다. 근무를 시작해라. 성경을 갖고 있으면은 천국으로 보내래요. 그렇게. 오히려 우리 편해졌는데 그러면은? 어 편해졌어 나는. 성경을 기다리고 있어. 엉덩이를 긁고 있어. 창백해요. 천국으로 보내. 아! 아이씨! 잘 안 보였어. 아 에이플 받고 싶었는데. 천국.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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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호. 지옥. 전화 왔네요. 담배가 있냐고 물었어요. 인상을 찌푸려요. 물 한 잔을 달라고 했어요. 연호. 지옥. 지옥. 천국. 연호.
광선 건 뭐야? 좋아요. 아주 좋아요. 스무스. 슬슬 성경 든 사람이 나올 때가 됐는데. 작은 뿔이 있어요. 지옥. 아인슈타인 아니야? 연호. 아휴. 모든 고객이 나눠졌습니다. A네요. 퀘스트 있나 보다. 아, 이거 정말 걷기 힘들군. 날씨 때문일 것이다. 내일은 나에게 더 힘들겠지. 그래서 부탁이 있다, 리퍼. 내일 나를 위해 일해주지 않겠나? 물론 맨입으로 해달라는 건 아니고. 대박이군. 쩝쩝쩝. 일이 끝나면 보상이 있음. 돼지 녀석도 퀘스트 하나 해줘야죠, 그쵸? 네, 좋습니다. 아, 예금할까? 예금할까? 자, 좋구요. 자, 14일. 이제 다음은 3주차인데 이거 몇 주차까지 있는 거야? 헉, 7주차까지 있어? 빨리빨리 깨야겠는걸? 자, 갑시다. 어? 테마파크인가 보다, 이거. 테마파크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아, 이 말똥 냄새하며 딱딱하게 말라붙은 피와 공성전 비명소리. 오늘은 휴일이다, 리퍼. 바로 중세의 마법이지. 네 기술을 모두 써서 날 실망시키지 말아라. 어서 해라. 안녕하세요. 천국으로 가세요. 아! 아씨! 저걸 천국으로 보냈네. 지옥. 네. 젖꼭지를 만지고 있어요. 신발에 핏자국 있어요. 아니요.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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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 천국. 지옥. 연옥. 뭐야? 쓰레기야? 연옥. 야, 천천히 해, 천천히. 어? 너 충분히 할 수 있잖아. 틀리지 않을 수 있잖아. 왜 이렇게 빨리 하다가 망하는 거야? 바닥에 피가 씻겨졌어요. 이 자를 넙. 하이. 연호. 뭐야? 꿀. 아, 전화 좀 크네. 재밌는 말을 했어요. 머리를 긁적이고 있어요. 자신을 꼬집어 무기를 놓지 않아요. 아니요. 연호. 천국. 성경을 단단히 잡고 있어요. 보내 천국으로. 천국. 지옥. 연호. 천국. 연호. 연호. 아야, 이거 누를 뻔했다. 천천히. 다이스. 끝났다. 지옥. 좋았습니다. 휴. A 승진했습니다. 상급 심판관. 어? 새로운 고객. 얘네가 새로운 고객이었구나. 아하. 이 해골 바가지 좋더라고. 해골 바가지는 누를 게 없어. 얘 머리도 안 쓰고 있고 피도 안 흘려. 해골이라 그런지. 그래서 다 천국으로 보내면 됩니다. 무기만 보면 될 것 같아. 좋습니다. 잘했다 리퍼. 삐플 뭐야. 자, 이번 주도 끝났네요. 좋아. 3주차입니다. 난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뭔가 눈치채지 않았나? 아닌가? 그런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왜 그러세요? 오늘은 다음의 기술의 시험이다. 다음 기술의 시험이다. 안경. 피조물들을 운명 짓는데 실수가 없도록 안경을 벗겨서 눈을 확인해라. 아씨, 안경 벗겨야 돼? 그런데 말이다, 내 경장자들이 밀수품이 담긴 금고가 발견되었다. 금고가 보이면 그게 필요한 곳으로 보내거나 따서 열어라. 금고를 따려면 금고를 눌러라. 천국. 으흠. 인사를 했어요. 인상을 붙여요. 거대한 뿔이 있어요. 지옥으로 보내. 그렇지, 지옥으로 보내고. 뭐야. 뭐야 이거. 오케이. 알았다. 금고 저렇게 여는 거죠? 새 고객이 왔는데 이런 특징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작은 뿔이 있어요. 지옥이야. 저렇게 쉬운 걸 나한테 왜 물어보는 거야?
연옥 연옥 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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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옥 지옥 연옥 말랐어요. 몸에 묻은 피가 있어요. 아 사라졌어요. 연옥으로 보내. 왜? 연옥으로 보냈잖아. 아 바닥에 묻은 피를 안 봤네. 아씨. 지옥. 아, 이제부터 다 지옥 보냅니다. 지옥 하임마. 어 나폴레옹 전쟁이다. 야 이거 역사 공부 되는 걸? 안녕하세요. 나폴레옹 씨는 어딨나요? 천국 가세요. 연옥 가시고요. 근데 안경 쓴 사람 왜 안 나오냐? 어? 방금 나폴레옹 아닌가? 키가 좀 작았던 것 같은데? 의자 밟고 서 있었는데? 아 천국? 연옥? 아! 안경! 상사님! 웃긴 고객이 있어서요. 오줌을 지렸어요. 바닥에 있던 피가 씻겨졌어요. 무기를 놓지 않아요. 안 돼! 안 돼! 연옥? 아이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무기인가요 이거? 아이씨 뭐야 이거? 에이 모르겠다. 아 뭐야? 성경이라며. 아씨 아니 저거는 언급을 안 해줬잖아. 저게 성경이라고? 그냥 스크롤인데 내가 성경인지 어떻게 알아. 성경은 그거 책 이렇게 딱 어? 그게 앞에 막 십자가로 이렇게 돼있고 저거는 뭐 아 몰라 씨. 됐어. 지옥 가라 그래. 리치왕의 이름으로 리퍼, 일하고자 하는 네 열망은 한계가 없다. 리치요? 리치왕? 좋습니다. 다음. 그래도 A는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오늘은 시험 기간 둘째 주의 음악의 날이다. 뭐야 이거? 네가 요, 아 내가 요 며칠 사이에 죽음 하수인들의 속삭임이라는 메탈 밴드 콘서트를 다녀왔다. 거한 술판에 그 소란을 막느라 사망자까지 나왔지. 이제 그 메탈 빠들이 여기로 보내진다. 그것들이 내 이름을 쓰지만 않았어도 모든 게 괜찮았을 것이다. 그렇군요. 예. 그러므로 그 메탈 빠들 뿔을 나타내는 손 모양을 한 사람들 전부 지옥으로. 이거 너무 주관 아닌가요? 예, yeah, 메탈. 금고다. 4번. 오케이. 연옥. 연옥. 지옥. 천국. 지옥. 와우, 메탈 바. 연옥. 지옥. 지옥. 지옥 천국. 지옥이야. 지옥 지옥. 지옥 너무 재밌어. 다 지옥 보내고 싶다. 천국. 천국. 지옥. 아 성경. 아, 얘 메탈이잖아. 연옥. 연옥. 지옥. 오케이, 커피를 마시고 싶어요. 밝은 눈. 천국. 지옥. 무기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있던 피가 씻겨졌어요. 사라졌어요? 아니요, 연옥으로 보내세요. 피가 사라졌어요. 바닥에 있던 피가 씻겨졌어요. 울고 있어요. 연옥으로 보내세요. 아씨 담배 인사 커피 연옥 NO! 연옥 지옥 아 천국 휴 40명이야? 아이씨 어쩐지 많다 했더니만. 왜 A지? 아 시간이 너무 늦었나? 진실 예언자 시간이 101초였네. 아 이거 시간을
시간 제한이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빨리 해야 이 등급이 올라가나 보네. 아 이거 이제 시간도 신경 써야 돼.